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Sequence to Sequence인데요. 이 논문의 full name은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s입니다. 이 논문은 2014년도 NIPS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NIPS는 대표적인 딥러닝 관련 탑 컨퍼런스 중 하나죠. 본 논문은 NIPS에서 발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매우 많은 인용이 되고 있으며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관련 논문 중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쪽을 공부할 때 빼놓지 않고 먼저 이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본 논문은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질까요? 본 논문에서는 LSTM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기계 번역 아키텍처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는 2014년도에 발표되어 딥러닝을 활용한 기계 번역의 일종의 돌파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딥러닝 기반이 아닌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의 통계적인 기계 번역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나온 이후로부터 폭발적으로 딥러닝을 활용한 기법들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비교적 최근인 이 트랜스포머 논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로서 사용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이 딥러닝을 활용한 번역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자주 언급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것은 하나의 시퀀스에서 다른 시퀀스로 번역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시퀀스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토큰으로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한 토큰들이 모인 것, 즉 하나의 문장을 바로 시퀀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시퀀스 투 시퀀스는 특정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의 한 문장으로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독일어를 영어로 바꾸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번역 작업들이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인코더는 바로 번역하기 전에, 즉 번역을 하고자 하는 문장이 처리가 되는 곳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이 독일어로 Guten Abend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차례대로 LSTM이나 RNN과 같은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모델에 들어가서 연속적으로 각각의 단어가 해당 모델에 들어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 인코더 파트에서는 그 입력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벡터를 뱉는다는 거고요.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렇게 디코더에 들어가서 이 컨텍스트 벡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와 같이 번역 대상 나라의 그 언어의 문장으로 번역을 진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출력 값으로 good evening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굿든 어벤트는 일종의 저녁 인사로 쓰이는 말인데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굿 이브닝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입력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인코더 파트에서는 고정된 크기의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제 이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드에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번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에 어떠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아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벡터가 입력 문장에 대한 문맥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번역 성능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일종의 보틀넥으로 사용이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이 나온 2014년도 시점에서는 이러한 아키텍처로 충분히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시점으로 해서 딥러닝 기반의 기계 번역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보면 현 2021년 학회 논문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신 고성능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스포머는 지금 다루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의 단점을 개선한 논문에서 제안된 아키텍처고요. 이제 이러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최신 기술로서 사용되고 있는 GPT와 BERT에서도 이러한 아키텍처가 조금씩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 팀의 GPT 모델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드 아키텍처를 활용했고요. 벌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드 아키텍처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 GPT와 벌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RNN은 사실 처음 제안된 시점이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1986년도에 나온 논문을 초기 논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NN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더욱더 긴 시퀀스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이러한 LSTM이 1997년도에 또 제안이 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폭발적으로 딥러닝 기반 기술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4년도에는 이러한 LSTM을 활용해서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은 뒤에 이제 그것을 다시 디코더에 넣어서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까지는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제 이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더 성능을 개선시켜서 그 다음부터 등장한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입력 시퀀스 전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즉, 입력 시퀀스를 다 넣은 뒤에 이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시퀀스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어텐션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근 트렌드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이런 어텐션 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했을 때 더욱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논문이 ICLR 2015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논문이고요. 이어서 2017년도 닙스에서 발표된 이 트랜스포머를 제안한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만 잘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제안한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이후에 등장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GPT나 볼트는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논문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올 논문들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아키텍처와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내용으로 자연어 처리를 위한 기초수학, 이 언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모델이란 어떠한 문장, 즉 시퀀스에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특정 상황에서의 적절한 문장이나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즉, 언어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잘 했다고 하면, 이제 어떤 단어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문장이나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기가 가능한데요. 이제 이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예시인데요. I love you라고 하나의 영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번역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영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한국어 문장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어 모델을 잘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이 I love you가 나왔을 때난널 싫어해 라는 한국어 문장이 나올 확률보다는 난널 사랑이라는 문장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델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예시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이 나는 밥을이라는 사전 문장이 주어졌을 때 나는 밥을 이후에 싸웠다가 나올 확률보다는 먹었다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는 검색어 추천 알고리즘 등에서 이러한 언어 모델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언어 모델은 통계적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계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수학적 모델이 적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제가 예시로 이 구글에다가 컴퓨터 공학까지만 입력을 한 거고요. 이때 이렇게 아래쪽에 다양한 검색어들을 추천해 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공학 확률과 통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단어로 등장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추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모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하나의 문장, 즉 대문자 W는 여러 개의 단어, 즉 소문자 W로 구성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하나의 문장에 대한 확률은 여러 개의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가 나오고 이 친하게가 나오고 지낸다가 같이 나올 확률과 같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으로 결합 확률 분포, 즉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릅니다. 또한 베이지 정리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연쇄 법칙에 대한 공식 또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에 대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첫 단어가 등장한 이후에 이두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이제 거기다가 또 곱해서 이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동시에 등장한 상황에서 이 세 번째 단어가 등장할 확률,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단어까지 다 곱한 결과와 수학적으로 동일한데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이 프로젝션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i가 1부터 n으로 갈 적에 p of wi given from w1 to wi-1입니다. 즉 하나의 단어는 그 단어 앞에 나왔던 다른 단어들이 동시에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 단어로 해당 단어가 나올 확률, 이것들을 전부 곱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프로젝션 기호는 각 원소를 전부 곱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문장이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친구와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에다가 친구와가 나온 상황에서 이 친하게가 다음으로 나올 확률, 이제 거기다가 또 곱해주는 겁니다. 친구와 친하게가 나온 상황에서 지낸다가 그 다음으로 나올 확률을 이 곱해서 이와 같이 각 단어마다 이 곱한 결과를 해당 문장이 나올 전체 확률로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모델은 딥러닝 기반의 메서드가 사용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현되었을까요? 전통적인 통계적 언어 모델은 바로 카운트 기반의 접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와 지나게 라는 문장이 나온 뒤에 이 지낸다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은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콜퍼스, 즉 문장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친구와 친하게 라는 문장이 나온 개수를 세고요. 그 다음에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문장이 나온 개수를 세서 이와 같이 단순히 개수를 이용해 확률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운트 기반의 접근을 사용할 때 번역을 수행한다고 치면 사전에 매우 큰 크기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다음으로 나올 단어 중에서 가장 확률이 큰 경우를 고르는 방식으로 번역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단어로 어떤 것이 나올지를 예측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굉장히 큰 크기의 문장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한 뒤에 이제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이 등장한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 문장 뒤에 나올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선택해서 그걸 출력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게 전통적인 카운트 기반의 통계적 언어 모델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 모든 문장에 대해서 확률을 가지고 있으려면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와 친하기 라는 시퀀스 자체가 그냥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역 또한 수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값이 0이 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긴 문장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마치고 집에서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공식에 따라서 여러 번 곱셈을 수행해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뒤쪽에 있는 것들은 아예 확률값 자체가 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에 대해서도 그럴싸한 결과를 내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n-gram 언어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접한 일부 단어만 고려하자 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먹었다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앞쪽에 있는 단어들은 다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인접한 이 집에서 밥을 이런 인접한 단어 위주로 확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접한 일부 단어만 고려하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n-gram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통계적 언어 모델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운트 기반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훨씬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이 이러한 통계적 언어 모델에서 딥러닝 기반 모델로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통적인 초창기 RNN 기반의 언어 모델에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RNN 기반의 기계 번역이 나왔을 때는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는 전형적인 many to many 아키텍처를 따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형 번역이라고 하면 먼저 나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I가 나오고 이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miss가 나오고 이 그리오가 들어갔을 때 유가 나오도록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입력과 출력의 단어의 개수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번역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이 대문자 T는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해 이 각각의 단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 값은 이전까지 입력되었던 그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H0이 들어가는데요. 이 H0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 0으로 초기화한 값을 넣거나 혹은 별도의 파라미터를 가지도록 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문장에 대한 정보와 현재 들어온 이 단어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서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를 내보냅니다.
물론 현재 이든 스테이트 일본에서는 이 나는 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만 정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전까지 주어졌던 이 단어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값이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단어 또한 들어오게 되어 이 두 번째 단어까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또 내보내게 됩니다. 또한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값은 별도의 리니어한 하나의 레이어를 거쳐서 번역 결과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1번은 이 I라고 내뱉고 2번은 Miss라고 내뱉고 3번은 U라고 내뱉는 방식으로 전체 번역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지금 그림에선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이 RNN과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 다시 말해 이 WHX와 WHH 그리고 WYH는 하나만 이렇게 학습이 되고 이 입력이 반복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나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 값은 현재까지 등장했던 단어에 대한 전체 문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같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번역 문제에서 이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그림에서는 이 나는이 들어간 다음에 I가 나오고 이 내가가 들어간 다음에 미스가 나오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값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 목적어가 주어 다음에 나오는데 영어는 목적어가 이 주어와 조금 떨어진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워라는 단어를 확인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미스라는 동사를 가진다는 것을 네트워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매번 들어갈 때마다 결과가 나오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를 유추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초반엔 인코더를 통해서 이 전체 문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은 뒤에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디코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인 초창기 RNN 기반의 언어 모델은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코더가 고정된 크기의 문맥 벡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로부터 나온 문맥 벡터로부터 디코더가 번역 결과를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본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에서는 LSTM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맥 벡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서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기본적인 RNN보다 이러한 LSTM이 더욱더 긴 디펜던시를 처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번역과 같이 긴 문장이 들어올 수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더욱더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앞에서 확인했던 예시에 따르면 히든 스테이트 값은 매번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갱신되는데요. 이때 가장 마지막 단어까지 넣었을 때 나오게 된 히든 스테이트는 이 앞에 등장했던 모든 문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맥 벡터이기 때문에 즉 일종의 문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컨텍스트 벡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히든 스테이트, 즉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얘가 다시 디코드를 통해 전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서로 비슷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코더 안에는 LSTM, 인베딩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다양한 레이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에 사용되는 서로 다르도록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RNN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일반적으로 X는 현재 입력 단어를 의미할 때 사용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H는 이 인코더 파트에서 지금까지 입력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벡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즉, 히든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 같은 경우는 디코더 파트에서 지금까지 출력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벡터 표현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S를 통해서 만들어진 출력 단어를 Y라고 부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시면 독일어를 영어로 바꾼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독일어가 차례대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실제로 딥러닝 기반의 메서드를 구현할 때 이러한 인베딩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독일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약 2만 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매 단어를 2만 차원의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차원의 크기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차원, 2000차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를 거친 이후에 차원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그 값을 입력으로 해서 이전까지 입력된 정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같이 받아서 실제 RNN과 같은 레이어가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히든 스테이트는 마찬가지로
이 다음 인코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를 처리하면서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갱신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나온 히든 스테이트가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됩니다. 디코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의 입력이 있으면 먼저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서 차원을 축소한 뒤에 디코더를 거쳐서 마찬가지의 히든 스테이트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 값은 간단히 리니어한 하나의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인코더 파트와 비교했을 때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독일어에서 영어로 바뀌는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입력 차원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렇게 시퀀스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Start of Sequence라는 별도의 토큰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시퀀스가 끝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End of Sequence가 토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구현 방법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무리 긴 문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크기에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길이가 짧은 문장만 들어오다가 갑자기 테스트 시기 때 긴 문장이 들어오게 되거나 하면 이러한 고정된 크기가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단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 시퀀스 투 시퀀스 이후에 나올 논문들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가 일종의 보틀넥처럼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통계적 기계 번역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난 이후에 실제로 본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목표 공식은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종료 시점은 결과가 end of sequence로 나왔을 때 멈추면 되는 겁니다. 먼저 인코더를 통해서 나오게 된 컨텍스트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얘를 입력으로 넣어서 결과적으로 매번 리커런스하게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이 아웃풋 값이 end of sequence 토큰이라면 거기에서 번역이 끝났다고 보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식이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수식에서는 입력과 이 출력의 단어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이와 같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할 때는 입력과 이 출력의 길이가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 X1부터 XT까지 전체 입력 시퀀스는 이렇게 하나의 V라는 벡터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이 V부터 출발을 해서 이 Y1부터 YT'까지 각각의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Y가 1일 때는 이 V 하나만 쓰기 때문에 이 V로부터 온 정보를 통해서 하나의 결정된 Y1 값을 뽑아낼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이렇게 나온 아웃풋 값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줘서 현재 단어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출력되었던 단어의 문맥 정보를 이렇게 같이 받아서 마찬가지로 디코더가 두 번째 단어까지 이렇게 생성해냅니다. 또 다시 이어서 두 번째로 예측된 단어까지 다시 이와 같이 현재 단어로서 입력이 되고 또 이전까지 출력되었던 모든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값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 EOS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EOS는 번역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큰으로서 이렇게 EOS를 만났을 때 반복문을 멈추는 방식으로 실제 우리 네트워크에서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V는 입력 시퀀스를 인코더에 넣어서 나오게 된 벡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Y는 각각의 출력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성능 개선 포인트를 더 언급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RNN 대신에 LSTM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입력 문장의 순서를 뒤집었을 때 더욱 성능이 높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기본적인 RNN보다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LSTM을 활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LSTM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단순히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 값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이러한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코더에 일반적인 RNN 대신에 그냥 LSTM을 사용해서 동작을 시키면 RNN과 비교했을 때는 더 성능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한 재미있는 점으로 입력 문장의 순서를 거꾸로 했을 때 정확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출력 문장의 순서는 바꾸지 않고 입력만 바꿨다는 점의 특징인데요. 원래 독일어가 Guten Abend라고 하면 저녁 인사로서 사용되는 문장인데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넣었다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원래 순서대로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할 때보다 이렇게 바뀐 순서를 이용할 때가 더욱더 성능이 좋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일반적인 언어체계에서는 이렇게 앞쪽에 위치한 단어끼리 연관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주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입력 문장에서 원래는 가장 앞에 있던 단어가 가장 뒤쪽으로 오게 돼서
가장 앞쪽 단어에 있는 정보가 컨텍스트 벡터에 더욱 잘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인코더를 여러 번 거치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는 서서히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주게 되면 앞쪽 단어에 대한 정보가 더욱 잘 살아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력 문장에서 앞쪽에 있는 단어와 더욱 잘 매칭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앞쪽에 위치한 단어끼리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줌으로써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그냥 처음 들었을 때는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뒤쪽에 있던 단어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엄밀한 수학적 정의에서는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꾸든 바꾸지 않든 인코더와 디코더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적절히 추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다만 이렇게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일단 우리 모델을 더 쉽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효율이 높아서 실제 정확도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는 경험적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논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s고요. 2014년도 NIPS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은 구글팀에서 발표했고요.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딥러닝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시퀀스를 학습하는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럴한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를 제안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한 실제 인코더와 디코더는 LSTM을 이용해서 구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STM도 일반적인 경우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멀티 레이어를 이용해서 LSTM을 여러 번 쌓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LSTM을 총 4번만큼 쌓아서 사용했더니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BL EU 스코어로 34.8이 나왔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WMT 2014년도 데이터셋으로 기계 번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LSTM을 이용했을 때 상당히 긴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성능으로 잘 번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다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즉 통계적 기계 번역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는 33.3이 나왔는 데에 비해서 더욱 높은 성능이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러한 LSTM을 이용해서 앞서 언급했던 통계적 기계 번역 시스템에서 나온 1000개의 하이파테시스에 대해서 다시 랭크를 매기는 방법을 적용해서 딥러닝과 통계적 기계 번역 기법을 같이 접목해서 사용을 해보았더니 이 경우에는 36.5까지 높은 성능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딥러닝 기법을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통계적 자연어 처리 기법에 더해서 같이 사용했더니 더욱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나온 시점에서 WMT 2014년도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본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고 본 논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딥러닝 기반의 메소드가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그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BLEO 스코어는 일종의 기계 번역 성능 지표 중 하나로서 이와 같이 전향적인 평가를 진행했을 때 딥러닝 기반의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고 경험적으로 잘 보여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단순히 LSTM을 이용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욱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논문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유는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학습 난이도를 낮춰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아예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러한 기계 번역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논문에 나온 시점에서는 통계적 자연어 처리 기법과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법이 혼재하던 그런 과도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LSTM과 SMT를 같이 사용해보는 그런 실험 또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딥러닝 기법이 정말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공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요. 뉴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그런 통계적 모델과 비교했을 때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복잡한 그런 함수를 러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딥러닝 기법은 그레디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도 잘 찾아서 학습을 진행해준다는 점에서 만약에 정해진 태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함수의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레디언 디센트를 통해서 충분히 높은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딥러닝 기법은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일반적인 태스크에 대해서는 입력과 그 출력에 디멘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논문이 나왔던 시점에 대해서는 입력과 출력의 차원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입력 차원과 출력 차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나 번역과 같이 그러한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길이가 3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 길이는 똑같은 3일 수도 있고 또 언제는 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모델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퀀스, 즉 어떠한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의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쉬운 태스크가 아니라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LSTM만으로 충분히 시퀀스 투 시퀀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먼저 인코딩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큰 크기의 고정된 차원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은 뒤에 또 다른 LSTM, 즉 디코더가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 시퀀스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동작하도록 만들면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STM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중첩해서 LSTM을 거치더라도 그러한 롱 디펜던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 논문의 어프로치는 이전 논문에서 사용이 되었던 방법과 유사하게 전체 인풋 센텐스를 하나의 벡터, 즉 컨텍스트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처럼 A, B, C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EOS, 즉 End of Sequence를 만나게 되면 여기까지 사용되었던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이 컨텍스트 벡터로서 전달이 되고 이제 이렇게 디코더 파트에서 매 입력과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받아서 번역 결과를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가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입력 시퀀스에서 항상 Start of Sequence 토큰을 넣도록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그림에선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서 별도의 출력 데이터가 나오고 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 구현상에는 디코더 파트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Start of Sequence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시면 좋은 점은 LSTM을 통해서 여러 번 히든 스테이트 값이 갱신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코더 파트에서 나오게 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그림엔 이와 같이 ABC 순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이 ABC의 순서를 뒤바꿔서 CBA 순서로 넣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실제로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뒤집어서 넣는 것이 더 성능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T 2014년도 데이터셋에 대해서 충분히 State of the Art의 성능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앙상블 기법을 적용해서 더 성능을 높게 만든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적 기반의 메소드보다 더 성능이 좋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LSTM과 SMT 기법을 같이 사용해 보았더니 36.5로 이전까지의 기법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과 근접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TM을 이용했을 때 롱 센텐스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가 있어서 실제 문장의 길이가 길었을 때에도 잘 동작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은 전부 언급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Recurrent Neural Network, 즉 RNN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풋 시퀀스는 총 T개만큼 단어의 개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때 각각의 small x는 다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넣었을 때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매번 현재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구할 때는 이전까지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와 현재 단어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서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할 수 있다고 했고 현재 히든 스테이트는 이와 같이 리니어한 레이어를 통해서 실제 출력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입력과 출력 센텐스의 길이가 다를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갔었니?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Did you go to school?과 같은 문장으로 번역이 가능할 텐데요. 이때 입력 문장과 출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RNN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러한 수식 그대로를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 시퀀스가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코더 파트를 위한 RNN과 디코더 파트를 위한 RNN이 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디코더 파트는 그러한 고정된 크기의 벡터를 실제 출력 센텐스로 만들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기본적인 RNA는 long-term dependency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LSTM 기법이 제안이 되었고 이를 이용했을 때 더욱더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번역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입력 문장 X는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입력 문장의 단어 개수와 출력 문장의 단어 개수는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문장은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인 V로 바뀌게 되고 이제 이 V를 이용해서 매번 출력 결과를 리커런스하게 재기적으로 디코더 파트를 거쳐서 결과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논문에서는 별도로 start of sequence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논문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end of sequence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번역을 진행하면 이렇게 입력은 ABC, EOS 이와 같은 순서로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디코더 파트는 WXYZ 그 다음 EOS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매번 입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수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실제 구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코더 파트와 디코더 파트에 사용되는 LSTM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LSTM을 단순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총 4개의 레이어를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LSTM이 4개의 레이어로 중첩돼 사용이 되면 이런 수식 자체가 4번 중첩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모델의 캐퍼시티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레이어를 너무 깊게 쌓으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입력 문장의 단어 순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많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ABC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CBA가 모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A는 알파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끼리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모델의 학습 난이도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소드를 기존에 존재했던 SMT 베이스라인에 추가해서 성능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을 했더니 좋은 성능이 나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한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WMT 2014년도 버전의 데이터셋은 현재까지도 많은 논문에서 자주 성능평가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이미지로 따지면 이미지넷과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두 언어에 대해서 고정된 크기의 단어 사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토큰을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특정 차원의 벡터로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단어 중에서 16만 개만 사용한다고 하면 입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월드는 다 이 16만 개 중 하나로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디코딩과 리스코어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별하게 특이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S는 소스고요. 이 T는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소스 센텐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1대1로 매칭되는 타겟 센텐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로그를 붙임으로써 이 확률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 자체는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정말 일반적인 트레이닝 오브젝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학습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는 매번 센텐스가 주어질 때마다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그 타겟 센텐스를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는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위쪽에 있는 공식은 학습할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공식은 테스트할 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빔 설치 방법 또한 사용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번 그냥 그리디하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깊이만큼 더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출력 문장의 확률이 더 높은 경우를 결과적으로 뱉을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빔 설치를 활용해서 이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올 때까지의 타겟 센텐스 중에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경우를 고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자연어 처리 기반의 시스템과 같이 사용을 할 때는 바로 저 공식을 이용해서 리스코어 또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때 지금까지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과 사실상 유사하게 좋은 성능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입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와 같이 성능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치와 같이 테스트 퍼플렉시티는 감소했고 BLU 스코어는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센텐스에서 초반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는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겠지만 뒤쪽에 나오는 단어의 경우에는 성능이 더 나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적인 이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어서 학습을 위해 사용되었던 디테일한 테크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LSTM은 4번을 중첩해서 사용을 하고요. 워드 인베딩은 총 1000차원으로 만들었고 vocabulary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먼저 1000차원의 워드로 인베딩 될 수 있도록 하고 LSTM에 사용되는 셀의 크기는 10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이는 테크닉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입니다. 이 LSTM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값들은 -0.08부터 +0.08 사이의 값으로 유니폼 분포를 따르도록 초기화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모멘텀 없이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러닝 레이트를 줄여나갔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만큼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과정에서 모델의 forward를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의 개수가 128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단순히 그냥 랜덤하게 문장들을 구성해서 이 128개만큼 하나의 배치를 구성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그 중에 긴 문장이 껴있는 경우 다른 문장들 또한 같은 길이가 될 수 있도록 패딩을 진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보았을 때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니 배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문장들이 최대한 비슷한 길이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해서 패딩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병렬화 작업과 결과에 대한 설명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시면 이전까지 중에서 나왔던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보다는 높진 않지만 딥러닝 기반 메서드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베이스라인 모델로 볼 수 있고요. 순수하게 LSTM만 사용하더라도 앙상블 기법을 적용해서 충분히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빔 사이즈를 2로 설정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높은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LSTM과 SMT를 같이 사용했을 때 보다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LSTM 히든 스테이트 값을 PCA를 이용해서 2 디멘전에 프로젝션을 시켜본 건데요. 확인해보시면 이와 같이 비슷한 의미끼리 잘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 세 문장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녀가 나한테 카드를 줬다 라는 의미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문장은 내가 그녀에게 카드를 주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의미가 적절하게 잘 분류되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실제 번역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설명에 나와 있듯이 독일어를 잘 모르시는 분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바로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LSTM을 깊게 쌓아서 기존에 존재했던 통계적 기계 번역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입력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기존 데이터셋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욱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한 일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LSTM을 이용해서 먼저 인코더를 거쳐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 컨텍스트 벡터가 마찬가지로 LSTM 기반의 디코더를 거쳐서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실제로 학습과 테스트 과정에서는 입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면 더욱 성능이 개선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간단히 논문의 내용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습을 위해서 본 강의의 GitHub 저장소로 방문해 주세요. 이후에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인 이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s 이 논문에 이 코드 프랙티스로 들어와 주세요. 이후에 Open in Colab 버튼을 눌러서 바로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전체 코드를 그대로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코드는 전체 학습 과정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학습 과정에서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지체 없이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모델 파일을 업로드 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는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Translate Sentence란 이름의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하나의 독일어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영어로 실제로 번역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코드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중 하나를 가져와서 번역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예시는 제가 직접 입력한 하나의 독일어 문장입니다. Guten Abend 라고 하나의 저녁 인사로 사용되는
good evening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넣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at night이라고 번역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good evening이라고 번역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위쪽에 있는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독일어 문장을 넣었을 때 한 어머니와 그의 자식은 노래를 부른다고 하네요. 야외에서 화창한 날을 즐기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타겟 문장이 정답으로 주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 모델의 번역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나름 유의미하게 번역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한 어머니와 그녀의 어린 아들, 그 다음에 수식어가 붙네요. 어떤 날을 즐기고 있는. 출력된 결과가 약간 부정확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모델이 이러한 소스 문장, 즉 독일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문맥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결과를 내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전체 코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 코드는 이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with Neural Networks 논문에서 제안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따르도록 노력한 코드고요. 실제 논문을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WMT로 굉장히 큰 크기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실습을 할 때는 그렇게 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모두 진행해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으로는 더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일단 본 코드는 기본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의 내용을 잘 따르고 있고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법의 기본적인 형태, 어떤 아키텍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기준 가장 뛰어난 번역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State of the Art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콜앱 환경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실 때는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GPU 기기를 이용해서 전체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의 전처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스페이시 라이브러리가 사용됩니다. 얘는 자연어 처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토큰화나 이 태깅과 같은 다양한 전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와 독일어에 대해서 이 스페이시 라이브러리는 토큰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잉글리시와 도이치 각각의 랭귀지에 대해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고요. 이제 영어 토큰화와 독일어 토큰화를 위해서 스페이시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I am a graduate student 라는 내용으로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이제 이걸 토큰화해서 그 토큰화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들어보면 각 인덱스별로 이렇게 I am a graduate student 그리고 온점까지 전체 내용들이 단어 단위로 토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토큰으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러한 토큰들을 합친 게 바로 전체 문장, 시퀀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어서 실제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큰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독일어의 경우에는 문장을 토큰화한 뒤에 순서를 뒤집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태스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나와 있듯이 입력 문장의 경우에는 토큰화를 한 뒤에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리스트에 담은 뒤에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입력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학습을 진행할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또한 이어서 이 타겟 문장, 즉 영어 같은 경우는 번역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어서 필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처리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와 타겟 모두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토큰으로 SOS, 즉 Start of Sequen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토큰으로는 EOS, 즉 End of Sequence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소문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전처리 함수의 명시가 끝났으니까 실제 번역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멀티 30K는 약 3만 개 정도의 데이터로 구성된 번역 데이터셋인데요. 이를 불러와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번역 논문에서는 최소 수백만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선 간단히 빠르게 실습해보기 위해서 3만 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영어 독어 번역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각각 변수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예시로 이 학습 데이터 중에서 인덱스 30에 해당하는 하나의 문장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소스에서는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독일어 문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타겟에는 우리가 번역 결과로서 얻고자 하는 영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이미 주어진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독일어 문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단어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침표가 첫 번째로 와 있고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이렇게 가장 뒤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입력 차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단어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만 개 정도의 단어만 가지고 어떤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입력 차원의 크기를 그냥 만 차원으로 고정해서 원핫 인코딩을 이용해 그 언어에 대한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필드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작업을 매우 수월하게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빌드 보케벌러리 메서드를 이용하면 영어와 독어, 이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단어 사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 두 번 이상 등장한 단어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이와 같이 독일어는 7,855개, 영어는 5,893개의 단어가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입력 차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여기에서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전을 구성하게 되면 없는 단어는 인덱스 0을 차지하게 되고 패딩은 인덱스 1, 그리고 스타트 토큰은 1, 그리고 엔드 토큰은 3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실제로 사전에 존재하는 각각의 단어들은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학습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배치 단위로 각각의 문장을 묶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버킷 이터레이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한 문장에 포함된 단어가 연속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파트에서 이 LSTM에 반복적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배치에 포함된 문장들이 가지는 단어의 개수가 유사할 때 실제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킷 이터레이터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준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다시 말해 단어의 개수가 유사한 것끼리 최대한 하나의 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단어의 개수가 짧은 문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패딩이 적게 들어가도록 만들면 더욱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버킷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트레인 이터레이터, 밸리데이션 이터레이터, 테스트 이터레이터를 각각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트레인 이터레이터에서 이 첫 번째 배치에 대한 정보만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문을 수행하되 첫 번째 배치만 확인하고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치는 이 소스 문장과 타겟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배치에 그 쉐입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면 단어의 길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은 30개의 토큰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에 있는 하나의 문장, 즉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간단히 포함된 정보를, 즉 토큰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아까 확인했듯이 가장 먼저 스타트 토큰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문장의 마지막에는 엔드 토큰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나머지는 해당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단어의 개수가 많은 문장과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패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장을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어떤 문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10개가 조금 넘는 개수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실제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코더 파트입니다. 사실 인코더와 디코더는 거의 유사하고 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추가된다는 점이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는 주어진 소스 문장을 문맥 벡터로 인코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LSTM을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LSTM은 입력과 출력에 있어서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둘 다 사용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셀 스테이트도 그냥 일반적으로 RNN에서 사용되는 히든 스테이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는 하나의 단어에 대한 원핫 인코딩 차원,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체 단어의 개수, 즉 vocabulary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인베딩은 우리가 해당 단어를 특정 크기의 인베딩으로 압축할 때 그 인베딩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든 디멘전은 히든 상태의 차원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레이어는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현재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LSTM을 두 번만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논문에서는 총 네 번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이제 정규화 효과를 위해서 별도로 드랍아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드랍아웃을 사용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0.5를 사용하고 본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먼저 인베딩 레이어, 그 다음에 LSTM 레이어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소스 문장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의 개수와 배치 사이즈가 구성된 형태로 2차원 리스트로 입력이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각각의 단어의 인덱스 정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어는 4번 인덱스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에 맞는 그 인덱스가 담기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인베딩을 통해서 각각의 단어를 특정 크기의 인베딩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소스 문장이 Recurrent Neural Network에 들어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웃풋과 히든 그리고 셀 스테이트를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인코더 파트에서는 이 아웃풋은 사용되지 않고 히든과 셀만 사용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 단어에 대한 문맥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컨텍스트 벡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과 셀만 그대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마지막 단어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히든 스테이트와 셀 스테이트를 문맥 벡터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디코더 아키텍처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인코더 아키텍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디코더 아키텍처는 문맥 벡터를 특정 타겟 문장으로 디코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이렇게 별도로 FC 라이어가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히든 디멘전을 통해서 실제로 아웃풋 값, 즉 번역 결과를 내보내기 위해서 별도의 FC 라이어를 초기화해주고 이를 이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디코더 파트의 forward 함수는 하나의 단어를 입력받아서 그때마다 출력 단어와 현재까지 출력했던 단어에 대한 정보값을 마찬가지로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단어를 하나씩 넣는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언급드릴 내용이지만 실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는 이러한 디코더의 forward를 여러 번 호출하는 방식으로 전체 번역 결과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인풋에 대해서 인베딩을 거치고 그렇게 구해진 인베딩 벡터가 있을 때 현재 단어와 지금까지의 단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서 매번 아웃풋 값을 뽑아내고 이 아웃풋 값이 실제로 번역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를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에서는 앞서 정의했던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사용해서 하나의 아키텍처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코더는 주어진 소스 문장을 문맥 벡터로 인코딩하고 이 디코더는 그렇게 인코딩된 문맥 벡터를 다시 타겟 문장으로 디코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 인코더는 한 번에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디코더는 한 단어씩 넣어서 한 번씩 결과 단어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teacher forcing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델이 내뱉은 결과와 실제의 정답과 비교해서 우리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때 디코더의 예측은 한번 틀리게 되면 뒷부분까지 전부 부적절하게 결과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의 예측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목표 출력을 다음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teacher forcing 기법을 적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인코더와 디코더 객체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진행하고요. 또한 학습을 진행할 때는 teacher forcing ratio로 0.5를 넣어서 약 50% 확률로 teacher forcing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 문장이 들어오면 먼저 얘를 인코더를 거쳐서 컨텍스트 벡터를 뽑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디코더를 여러 번 거쳐서 전체 번역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디코더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모든 단어들을 합쳐서 최종 결과를 담기 위해 하나의 텐서 객체를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할 때 타겟 단어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매번 디코더에 포워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디코더는 여러 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 단어의 개수만큼 반복을 할 때마다 매번 현재 단어 그리고 지금까지 출력했던 단어에 대한 정보 이 벡터들을 모두 조합해서 출력할 번역 결과를 뽑아내고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매번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출력 단어 정보 그 확률값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확률값이 높은 단어의 인덱스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번역 결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학습을 진행할 때는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한데요. 인풋 디멘전과 아웃풋 디멘전은 데이터셋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이고 인베딩 디멘전으로는 간단히 256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으로는 512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LSTM 레이어는 두 번씩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퀀스 투 시퀀스 객체를 초기화했고 가장 먼저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제한되어 있는 내용은 논문과 마찬가지의 파라미터를 적용한 것이고요. 실제 모델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처럼 전체 레이어에 따라서 각각 어떤 크기의 차원을 쓰고 있는지를 모두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로 학습과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함수를 정의하고요. 학습을 위해서 Adam Optimizer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실값을 계산할 때 뒷부분의 패딩에 대해서는 값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딩을 채워 넣은 것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모델 학습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Train Iterator를 통해서 매번 배치 단위로 각각의 학습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모델의 데이터를 포워딩하고 결과적으로 나온 아웃풋과 실제 정답, 이 타겟과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한 뒤에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앞서 우리가 구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출력 단어 중에서 인덱스 0은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 1부터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웃풋 디멘전은 고정하고 이 앞쪽의 차원을
출력 단어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배치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타겟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한 디멘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우리는 실제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하고 논문에 나와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울기에 대해서 그레디언 클리핑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전체 모델, 즉 시퀀스 to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모든 파라미터를 다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을 평가할 때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로스 값만 전부 계산해서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는 총 20번만큼 에폭을 돌릴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두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을 때에만 별도로 모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했고요. 실제로 에폭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 퍼플렉시티가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성능이 잘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모델에선 약 20번 정도의 에폭을 돌리게 되면 모델이 성공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전체 학습 과정은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고 이렇게 제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똑같은 모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파일을 불러와서 evaluate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실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퍼플렉시티 지수로 36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더 좋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더 좋은 테크닉을 사용하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이용했을 때에도 충분히 딥러닝을 이용해서 상당히 리즈너블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모델을 학습한 이후에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로 모델을 사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독일어 센텐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이용해서 실제 영어로 번역을 수행하는데요. 독일어 센텐스에 대해서 토큰화를 진행해서 단어의 순서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후에 처음에는 스타트 토큰 그리고 마지막 위치에 엔드 토큰을 붙여서 학습 때 사용했던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력한 문자열은 실제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인덱스로 바꾸어서 모델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인코더를 거쳐서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와 SOS 토큰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디코더에 데이터를 넣어서 전체 모델의 번역 결과를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맥스 랭스만큼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맥스 랭스는 우리가 번역 결과로 뽑을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최대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랭스까지 반복을 하되 중간에 EOS를 만나면 거기에서 바로 디코딩을 종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출력 결과로 나온 확률 분포에서 가장 확률값이 큰 인덱스를 구해서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번역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index to 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sequence to sequence 논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 파이톨치로 구현된 코드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